일본 총리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노다 총리의 오늘 국회 발언은 극우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제시하라고 주장했던 극우파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스바라 국가공안위원장은 한술 더 떠 이번 기회에 고노다마 자체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規律も見当たらなかったところである。閣僚間で議論すべきということ。 In the documents found in the Dutch government archives, it is recorded that Japanese military police kidnapped women in the streets of Indonesia to keep them by force at the comfort stations during World War II. In a U.S. intelligence report, there are details of 23 Koreans being forced to work as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Army. 一番重要なのは、その、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が慰安所で軍人の相手をすることを強制され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つまり慰安所というのは軍が作り、拡大し、運営していったと。で、業者を利用す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主役は日本軍、日本政府だということを、もうちょっとはっきり認める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당시 참전했던 한 일본인이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Yasuji Kaneko, a war veteran who was deployed to Shandong province in 1940 in his early 20s, was a machine gunner during the war. He still vividly remembers the horrible state of comfort women. 女の子と 부자마다요. 이간에 회의자 쫙 나란데 있지랬더니 女の人は 내고 마타오 시장을 타보고 그래요. 그래서 입가에다가 뭐 입가 2, 3분도 오월이다. 자가자가다 다 오월이. 아이 등이 그러대. 뭐 아이도 알아야겠다. 일본의 회의자 やってきたからね. 고관링강 やってきたしね. 그래서 소위 때문에 가려 가보고도 했어요. やったことは 事実なんだ. 따라 本当に 따라 強制が強制じゃないか. そんなバカなこと言ってるけども. 진짜 했다고도 맞지 않았는데.